안녕하세요. 한나TV입니다. 라이스페이퍼 누들 가지고 오징어 볶음 만들어 볼게요. 자, 조금 맵게 하기 위해서 매운 고춧가루도 넣었고요. 고추장, 간장, 그 다음에 이거 올리고당이거든요. 그리고 새우젓, 피쉬소스, 후추, 생강, 마늘 듬뿍 넣었어요. 그리고 잘 저어주시고요. 소주도 넣을 거거든요. 그리고 참기름. 그래서 이렇게 되직하게 만들어 놓으면 만능 양념이 됩니다. 자, 누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좀 얇게 하려고 반을 잘라서 이렇게 돌돌돌 말았습니다.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마늘 향을 냅니다. 준비한 야채를 먼저 볶아요. 조금 맵게 하고 싶어서 청양고추도 좀 넣었습니다. 네, 준비한 만능 양념을 이제 넣습니다. 양념이 타지 않도록 불 조절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야채가 어느 정도 익으면 이렇게 오징어를 넣습니다. 너무 되직하면 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파를 올려서 마무리합니다. 자, 라이스페이퍼는 달라붙지 않도록 참기름으로 이렇게 버무려 놨거든요. 짜잔, 완성입니다. 깨만 뿌리면 돼요. 네, 먹어볼게요. 이거 망고 주스거든요. 자, 여기 라페가 여기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섞어서 먹을 거예요. 네, 일단은 오징어 먼저 먹어볼게요. 와, 식감이 끝내준다. 마지막에 오징어를 넣어서 너무 많이 볶지 말고요. 살짝 통통해지면은 끄면 돼요, 불을. 이렇게 면, 요거 라페 면을 이렇게 같이 섞어서 먹을게요. 조금 맵게 했더니 맵네요. 와, 떡을 넣은 느낌이야. 아, 밥도 비벼 먹고 싶다. 맛있어.